지난 2019년 11월 창원의 한 지구대 앞입니다. 이 지구대 바로 앞에서 46살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이 A씨가 운전대를 잡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와 단속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이 들었던 A씨. 다음 날 지구대로부터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빨리 차를 좀 빨리 이동 좀 해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 찍기가 좀 남아있어서 지금 바로는 차 못 빼겠는데 좀 이따 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찾아간 지구대에서 10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함정 단속이라 주장하며 재판까지 갔던 A씨.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은 출차 요구를 했을 뿐이고 차를 빼는 데는 대리운전 등의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함정 단속이라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이 A씨의 운전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한 것은 올바른 공권력 집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범죄 예방이 최우선인 경찰의 직무 수행이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차를 갖다가 바로 앞쪽으로 뭐 좀 이동을 해주신다든지 함정 비슷한 이런 단속을 하니까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억울하고 좀 검찰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